올진군은 금일 평해생활체육공원에서 제37회 평해 남대천 단오제를 개최했습니다. 평해 남대천 단오제는 매년 음력 5월 5일 군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열리는 우리 고유의 전통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평해육청연회가 주관하여 군민들과 함께 단오풍습을 체험하고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즐기기 위한 한마당 축제의 장입니다. 평해향교에서 행사장까지 펼쳐지는 시가행진을 시작으로 하늘의 풍류기원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에리와 울진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요. 대표적인 전통문화인 월송 큰줄당기기 재현행사 등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해남대천 가요제와 민속 장기대회, 줄다리기, 힘겨루기, 신발양궁 등 전통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창포머리 감기, 널뛰기, 투호, 제기차기 등의 다양한 체험 부스도 행사 기간 내내 운영되었습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평해 남대천 단오제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울진군의 고유 민속 축제라며 앞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요즘 보기 드문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자리에 관광객들과 울진군민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시는 분, 해외 계신 분들, 멀리 계신 우리 애양민들까지 이렇게 단오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저 울진군의 평해 남대천 단오제는 옛날에 일제강점기 이전서부터 시작되어 왔는데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다가 1984년부터 해서 또 업청년회가 중심이 돼서 이제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울진군의 고유의 민속 또 이 축제로서 확대를 하려고 도축제 여러 가지
이 장소의 문제라든지 또 행사에 이 도 전체가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용역을 주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진군 남대천 단오제 축제에 많이들 참석을 좀 해주세요. 아까 그 문화원장님 말씀에는 도토리현에도 이게 유사한 게 있다고 하는데, 예. 그것도 역사 찾아가지고 나중에 협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공동주체 이런 것도 괜찮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평해 단오제도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전국에서 이름난 명품 축제로 가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